여보, 2회 시험은 지난 1회 시험보다는 그죠? 예, 문제가 좀 어려웠죠. 조금. 자기학도 조금 어려웠고. 회로이론이 조금 예, 어려웠습니다. 회로이론이 아마 10개, 11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보통 한 13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회로이론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도 한두 개 정도. 기기는 원래 야 12개 나와야 되는데, 11개. 예, 그래, 하여튼 지난 1회 시험보다는 2회 시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니? 예. 예. 그래도 합격은 할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기학과, 전기자기 1과목, 그 다음에 3과목 전기기, 4과목 회로. 회로가 가장 어려웠어요. 회로가 10개에서 11개 정도. 예,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 1과목 전기자기학부터요. 1번 이 문제는 고유임피던스죠. 자, 우리가 전자계, 전자장에서, 그죠? 이거는, 전자계 넣으면 보통, 우리 이 답이 많죠? 40을 가는 거요. 이거는 약 40을 가는 거. 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막 했습니다. 자, 풀이, 그죠? 자, 전자계에서의, 그죠? 파동이죠? 파동, 호구요죠? 특성임피던스. 고유임피던스입니다. 고유임피던스다. 그죠? 예. 뭡니까? 이타. 이타는 뭐죠? 뭐, 자기에 대한 전기의 비를 말한다. 그죠? 그렇죠. 예, 이거 뭡니까? 이것은 결국, 뭐 같다? 루트. 유전열 입시론분에 미워 같다. 이게 시험 잘 나오죠? 이거 시 자체 시험 잘 나오죠? 요것을 시 어떻게 묻습니까? 바로, 루트 입시론 이. 이것은 루트 몇이다. 이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예. 이게 답이죠? 이게 정답.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지? 여기서 또 전개, 정의문하면 어디에 넘어가서, 루트 입시론분의 뮤엑시다. 이게 답이고, 또 자기가 묻죠? 또 자기가 예시를 모르면 그때는 또 분자 부티 바뀌니까. 루트 뮤분의 입시론이다. 이렇게요. 예. 뭐 20도 시험이 나오고, 그지? 예. 뭐 시험에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다시 시험 다 나오죠? 뭐 이런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수체성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옴이죠. 옴. 자, 임피던스니까 이거 옴 아닙니까? 옴, 오메가 옴 맞죠? 옴이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알죠? 이것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이 속에 루트, 그죠? 진공, 입시론 제로가 있고 또 뮤즈리 있죠. 맞습니다. 또 루트 이 속에 이거 말을 또뭐 있습니까? 비유전율 입시론 S와 위에서 있죠.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옴이죠. 옴. 물론 뭐 기본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아직 이런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대체 이런 내막이 나왔던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명한 얼마. 118이죠. 118. 알죠? 118이죠. 주파수 60Hz 때, 그지? 베이스파이 알죠? 그 다음, 루트 입시론에서 번의 몇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혹은 뭡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베이스파이는 알죠? 37, 37. 37 루트의 입시론에서 번의 몇이, 그죠? 맞습니다. 옵니다. 이거죠. 뭐, 시험에서요. 예. 이러죠. 이리식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묻죠. 예. 자, 파동. 저, 고유 임피던스에 타는 그 자기에 대한 전개 비가 되는데요. 요것은 이 비고, 결국은 이거다. 그지? 요 자체가 시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 말인 거죠. 이거 나오면 돼요. 377. 저 시험이 나오면 뭡니까? 예. 자, 비유전율이 81이고, 비에서 1이죠? 이 뭡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377. 맞죠? 예. 아, 공부했으면 알죠. 이거 아닙니까? 377. 루트. 이렇게 하죠. 예. 해가지고, 항상, 자, 1. 1 나누기 81인 거죠. 81. 이거죠. 예. 요 9죠. 뭔데 9주? 아, 요9 나누니까. 약 4번 나오죠. 그죠? 약 4번 답으로 나오는 약 42. 40이 가까운 값으로 주어집니다. 계속 찍어보니까. 그죠? 요걸 찍어보니까, 41.89 나오더라고요. 89. 89에 5음 값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했는 분들은 아마 다 맞췄을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유공간이니까 베시파이, 그죠? 예, 답은 4번이죠. 이건. 이것도 시험 잘 나오고. 이것도 거의 똑같죠. 이 문제는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니? 80일. 그죠? 예, 이 수나라가 80일 이렇게 하는 거요. 약 42. 나는 이거 42로. 약 40이라고 하거든요. 약 40이용 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옛날, 예, 우리 90년대부터 계속 예, 시험 나왔던 거죠. 그 40이로 잘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시험장에서는, 저, 자, 이건 자, 그 개념 잡을 때 이로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는, 그죠? 예, 이거 딱 나오면은, 그죠? 예,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거, 그죠?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377 루뚝. 377 루뚝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377, 377하고 루뚝 찍고. 작은 거, 작은 거. 1. 1 나오는 게 81이죠. 자, 만약 바꿨다. 만약에 81 한 번 더 가는 거. 하지 뭐 안 나옵니다. 81 나오면 뭐, 이게 안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그죠? 루트 찍어서, 그죠? 작은 거. 1 나오는 게 81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81, 자, 반대로 만약에 81 찍었다. 이, 찍어봐.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한번 뒤집어보고, 예, 그런 식으로, 예,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377만 하면 되지만요. 예. 자, 이 마지막, 자, 이 마지막 하면 되지만은, 자, 이거, 또 시험 잘 나오는 이거요. 이 시. 이렇게.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예. 이 답. 이 답, 이 답. 맞죠? 혹은 이거. 이 베시파인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는 거의 다 맞춰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틀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예,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 12개 넘는 거죠. 이런 문제 못 맞추면 12개는 없었죠. 이런 문제를 못 맞추는 분은 예, 12개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런 게 괜찮은데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죠. 이건 예전에,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 그때, 오늘 갑자기 뭐, 학교, 그 대학 교수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내가, 아니, 그 재전을 어떻게 할 만하니까. 검증 출제본부에다 연락하니까. 전 내한테 전화해보면 알 것이다. 이거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죠? 예, 이거 어디 있느냐? 대학 교수란 친구가, 그죠? 이런 것도, 이런 책도 하나 없나? 그지? 예, 그렇습니다. 박하우제입니다. 자, 알죠? 자, 강은요? 아, 강자 성지. 알죠? 철, 니켈, 코발트. 철, 철. 비추고수죠? 예. 바로 자화고수, 자화고수. 이거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몇 개는 고수는 아니라, 자수 밀도가 어느 순간 급격히 계단적으로 증가도는 감소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비주고선 알죠? 비주고선. 비주고선은 뭐죠? 이거죠. 예, 이겁니다. 세로 측은 자수 밀도요. 가로 측은 사계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배웠죠? 그 자성제. 배는 μh다. 그지? 그럼 나오죠? 자수 밀도는 그 사계이시 비례죠? 예, 비례상수. 이게죠? 이게 뭡니까? 예, 이거를 기울기로 나오지, 기울기. 예, 기울기가 하는 걸 실험 내요. 예, 그 자화곡선에, 이거 자화곡선이죠. 일명 자화곡선이죠. 자화곡선입니다. 자화곡선, 알죠? 이 나중에 뭡니까? 바로 BH곡선, 나중에는 바로, 옆에 왔죠? 히스테레시스, 알죠? 이거요. 예, 이거요. 그죠? 예, 그 곡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세로 측은 자수밀도 오리진, 가로 측은 자계시죠?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거는요, 예. 자, B는 μH예요. 그죠? 저 μH인데. 자, 비례상수죠? 자, μ 투자율.
또 투여율이 바로 비례상수입니다. 그니? 그럼 뭡니까? 예, H가 비례하면 그죠? 예, B에서 처음에 정갑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 작을 때는요? 예, 작을 때는 좀 이렇게요? 예, 저 서서 했다가, 어느 정도 좀 커지면 뭡니까?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만한데요? 일정한 거죠. 예. 이거는 전기 자격과 기기 시간에, 그 변압기에서도 공부하죠. 있습니다. 알자기포와 자기포와, 이게 바로, 자기포화죠. 강제 자기포화 현상. 그죠? 일종의 자기포화면 자기포화 현상이죠. 예. 근데 뭡니까? 이거 갑자기 올라갈 때요. 예, 사실 이거는, 아까 말했죠. 예, 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요, 매끈한 호수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이 할 때, 요, 이제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죠? 이렇게. 그 이번 좀 확대하면 되죠. 예. 또 쭉 증가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 예, 계단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예. 그러한 변화를 가집니다. 예, 이것이 바로, 박호전. 이분이, 저 이 학자분 같은데, 박호일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예. 여기요. 예, 매끄러운 곳은 아니고, 예, 계단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일정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상향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요 물론 보면 이제 매끄러운 걸로 보는데 그런 걸 말한다 이거는 학술이죠 예,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나왔었는데 한번 나와서 예, 하여튼 박하우젠 효과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안 오래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평소에 잘 안 나오는 문제죠. 약간 신경량 문제로 보면 됩니다. 그니? 예전 나왔다가 그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이분 일단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 자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요. 한 다섯 있으면 어려웠어요. 아니, 어려운 문제 있으면 백타적으로. 자, 다음. 이 문제를 알죠? 3번. 지구 중에 아주 넓은 무한평면 도체입니다. 그지? 이거 대지면 대지면. 옛날에는 대지면 땅이 땅. 이거 되죠? 예, 대지면. 그 땅을요. 예, 대지면을 일종의 무한평면이죠. 바로 전기영상법의 해석이죠. 그린, 그린 학자. 저 수업에서 배웠죠. 그래서 D m만큼 떨어진 곳에 선자의 밀도는 이거죠? 예, 맞습니다. 선자의 밀도 람다 맞죠? 자, 뭐한 직선도 재평행로였습니다. 직선도 아니 힘 묻죠? 힘 묻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자 정도 4번이죠? 아 3번 4파이 요거 보고 4파이 요 뒤에 보고 요거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지면 해가 대지면 이거죠? 물론 이 그림 안 나옵니다. 예, 그림 안 나오니 말만 나왔는데 이거 기사만 쳐 기사 시험 이거는 기사 시험에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넓은 대지면 대지면요 대지면 이게 제일 처음 시험 나올 때는요 땅 대지면 나왔어요 대지면 대지면도 무한평면이죠. 그런데 그 지평선 말 들어봤어요 지평선 속초 아파트 아마 강원도 우리 수평선 보이죠 수평선 바다 근데 지평선이 있습니다. 지평선이요. 예. 저 호남 쪽에 가면 지평선이 있거든요. 아, 저는 망령평야, 저 호남평야, 예. 지평선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 높이 H. 이런 지뢰 나네요. D. 예. 요것이요. 자, D인 곳에. 요게 뭡니까? 예. 요게 플러스 람다. 맞죠? 람다. 이런 선전이 선전화. 이런 선전화. 그지? 이렇게 아주 긴 선전이 있다면 선전화.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한평면 일주 거울이죠. 거울 알죠? 밀어죠. 밀어. 영상 배웠죠. 이거는 전상법이죠. 일렉트릭 그죠? 미의 차죠. 전기 영상에서요. 우리 전기 영상 배웠죠. 전기자계 제5장 전기 영상법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이제 거울이니까 똑같은 거리죠. 예, 맞습니다. 이거 뒤 똑같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지?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지? 여기 뭡니까? 여기는 요, 하나의 요, 이 영상 이미지죠. 영상은 가짜. 영상지나, 말하자면 람다게 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힘을 씁니다. 여기 제가 힘을 묻는 거죠. 힘을 씁니다. 그지? 예. 그러면은, 어딥니까? 풀이 힘에 푸는 거죠. 예. 말해서 람다 꼽히죠. 입니다. 그죠? 예. 이는 뭡니까? 요것도 플람다. 플람다의 전개죠. 예. 요 플람다에서 요 대칭점, 요 대칭점. 뒤 똑같죠? 요 대칭점이잖아요. 힘. 플람다. 플람다에 의한 전개입니다. 전개다. 맞죠? 예. 저기 색이 얼마입니까? 이는요, 무한직세이죠. 생멸도. 아, 유명하죠? 뭐? 2파이 입시는 저로. 알문의 람다. 배웠죠? 예. 위장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 하나죠. 예. 아주 긴 무한장 직선전에 의한 전개는 2파이 입시론 제로 알, 거리 알분의 람다. 요거죠? 맞습니다. 근데 뭡니까? R는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예, DD니까 1이죠? 그지? 한 대칭이요? 한 대칭이니까.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R 대신에 바로 2대 대입합니다.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됩니까? 그래서 여기선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예요. 요거, 알죠? 아까 요거, 예, 여기 2하고, 아, 2파 했죠? 그래서 4파 했어, 4파. 4파이 입시론 제로, D 분해, 그지? 람다스 이거죠? 예, 이거죠. 이것에 바로, 예. 자, 뉴턴 퍼메타죠. 힘이니까 뉴턴 퍼메타. 1m당 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시 자체를 묻는 거죠. 맞습니다. 자, 뭐 크기니까요. 물론 크기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의미가 없는 거죠. 크기면은 이 마이너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답은 3번 답이 된 거죠.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전에 뭡니까? 사실은요, 이거 제일 처음, 시험 나올 80년대, 90년대. 이제 뭡니까? 요것이 요 뒤로 안 나오고 H 나오죠, H. 요것이 높이 H 나오죠? 예, 그 높이 H 나왔어요. H, H. 그래서 H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나왔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놈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시론 제로 H 1승분의 람다 자세이죠. 맞습니다. 예. 요 식을 물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는요, 예. 자, 기사 시험은, 자, H 반비라죠? 힘은, 요, 거리에 반비랍니다. H1에 비례한다. 이거. 예? 즉, H, 요, 반비라죠? 즉, H 반비란다. 즉, H에 반비란다가 답이었어. 예? 이 문제 제일 처음에는 바로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죠? 예. 한 분은 뭡니까? 요, 로 알죠? 우리가 람다는 로 L 가죠. 로 L, 맞죠? 예. 쿨럼 퍼 메타입니다. 단위 길당 전하량이죠. 전기량입니다. 람다를 로 L 쓰죠? 로 L, 로 씁니다. 예. 그래서 저 시험에서요, 요거를 로 L로 요렇게 시험 나왔죠. 그지? 요렇게. 예. 요거 식을 묻는 문제가 시험 나왔습니다. 요거는 2000년 들어서요. 예전에 어디 나왔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죠? 바로 9 곱하기 19승 요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H분의, H분으로 이제 아시죠? 예. 그 다음, 자세합니다. 요렇게. 자, 거리. H분의, 요것은, 로, L, 제곱, 그죠? 예. 요 놈이 또 시험면요. 아, 요 답. 예. 요것이 지금 몇 번 나온 답이죠. 그, 최근에 요겁니다. 예, 최근에 이게 답이죠. 없을 때 많이 빼죠. 예, 이거, 예, 이거 크기니까, 이 빼가 나옵니다. 그, 예. 그, 요즘 이추세입니다. 요즘 이추세죠. 요, 이추세. 요즘 이거죠. 이렇게요. 이 뒤로 나오고, 예, 이렇게 나오고. 예.
이 문제 제일 처음 나올 답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예, A 씨 반대한다 그런 거 이겁니다. 그지? 예. 여기 제일 문제 나왔, 시험 나왔었고요. 그다음 요거 나왔어요. 그다음 요거 나왔고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다가 지금은요, 예, 요 람다로 나오죠. 람다 그런 나옵니다. 알죠? 선생님, 람다는 로엘 가능 알죠? 예. 1m. 단위 길이당 바로 전기량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자, 이 보시고, 이거 보고요. 4파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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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3번 더 기억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시험 몇 번 나왔었고, 또 제가 또 시험 잘 나와서, 예, 저 특강 때마다, 그 수업 때마다 설명했는 겁니다. 이 문제 다 맞춰줘야죠. 예. 이 문제 다 맞춰야 됩니다. 대지면이나, 문제세요. 대지면이나, 안 그러면요. 뭐 한 평 좋잖아.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죠? 이겁니다. 예. 그럴 때, 직선도 시청이 힘, 이거 묻죠? 힘 묻죠? 힘에 묻는다. 힘 묻는 거. 자, 기억합니다. 예. 지금 산업공단에 컴퓨터에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이 답. 이 답. 이 답 다 있습니다. 예. 기억하죠. 이거 뭐 계산 문제는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식만. 말이나 식을 묻지. 뭐 수치에서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예. 이 정 영상 부분 수치에서 문제 없죠. 제 5장. 전개 특수해법. 이 영상 부분 수치에서 문제 거의 없습니다. 영상 세 개 다 가는 거요. 있고. 그리고 고립구도체 있죠. 접지구도체하고. 물론 기본부 하신 분들은 아마 3번 답을 다 알았을 겁니다. 이거. 예. 3번 답. 예. 4패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맞춰야 될 문제죠. 예. 이 문제는 무조건 3번 답을 맞춰야 될 그런 수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죠? 예.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이 문제에 제일 처음 나온 거죠. 알죠? 대지면 맞죠? 대지면 맞죠? 이게 선잖아 가는 거요. 힘. A 반대 이거죠? 2번 이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거의 원조입니다. 옛날 80년대부터 원조입니다. 그 요즘 젊은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 잘 모르거든요. 예. 공단에 컴퓨터는 다 저장되어 있는 문제죠. 전기자격 문제가요, 예. 기사산업에서 다 따지면 아마 한 2,000문 정도 공단 컴퓨터 다 저장, 신전산, 구전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구전사이죠. 구전산. 이 문제가 정말요, 이 그림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거 예전 8, 90년 나왔던 건데, 이런 거 쪼가 넣을때만요 시험 나왔습니다. 자, 어디가? 평행한 극판 사이에 유전 유리각과 원투죠? 예. 이 두 개 다르죠? 예. 이쪽, 이쪽 다릅니다. 요 경, 요, 자, 요 경, 경계면 경계면 맞죠? 이거는 1매질과 2매질 아닙니까? 예. 그니까 치우고, 극판에서 일정한 전압을 걸었을 때, 힘이죠? 힘, 어디입니까? 예. 힘은 뭐죠? 자, 힘은, 알죠? 예. 이 자체 시험 나오죠? 예. 큰, 유전율이. 입술은, 예. 큰 쪽에서, 유전율이 큰 유전체. 큰 쪽에서, 큰 유전체가, 하수처럼요, 예. 작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유전율이 작은 유전체.
유전체 쪽으로. 예. 쪽으로 이끌리는요. 이끌리는. 이끌리는 힘을 받는다. 이래 돼 있죠. 이끌리는 힘을 받는다. 이거죠. 적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 예. 두 유전체요. 예. 종류와 서로 다른 두 가지 유전체. 자, 힘은 어딥니까? 큰 쪽이죠. 예. 큰 쪽에서. 유전열이 큰 쪽에서. 맞죠? 예. 입술은. 예. 큰, 작은 쪽이죠. 큰, 작은, 작은 쪽.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맞죠? 예. 작은 쪽으로 생긴다. 힘이 작용을 합니다. 맞죠? 이겁니다. 이거는요. 이 말 자체가 시험 나오죠.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말로 만든 거지. 예. 하여튼, 요, 작은 힘은, 그죠? 예. 작은 힘은 힘의 방향, 저 힘의 방향 뭡니까? 큰 쪽이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생겼죠. 그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생겼죠. 그지?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 문제가, 저 1이 크죠? 예, 1이부터 크다 해놨죠? 예, 그러면 1이부터 크니까 이쪽이네. 이쪽이죠? 이쪽이죠? 비네, 비. 2부이죠. 맞죠? 조건이 1매질이 2매질보다 크다 해놨죠. 그지?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이죠. 맞습니다. 1m에서 2m 쪽으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이거죠. 그래서요. 자, 요 경계면에서. 경계면에서요. 이쪽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니까 요 힘은 이쪽이죠. 그죠? 이 경계면에서 요 큰 쪽에서 작은 쪽. 이 B 쪽으로 생긴다. 맞죠? 예. 이 문제는 저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죠? 예. 이 말을 묻는 문제가 시험 잘 옵니다. 그지? 그렇습니다. 그냥 그죠. 이건 그냥 그 죽는 문제죠. 예. 이렇게 그림 나온 건 참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여기 나오다가, 이제 96, 후반 2000년부터인가, 이제 이 그림이 안 나오고, 말만요. 말로. 말만. 예.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죠? 큰, 작은 죄죠. 크다 작다 맞죠? 크다 작다 맞죠? 그지 작은 쪽이죠 이쪽 그지? 크다 작으니까 이쪽이죠. 그렇다. 이건 공부했는 분들 아마 다 맞췄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저 이런 거 다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놓쳐버리면은. 10개는 어렵거든요. 이런 걸 다 맞춰야 12개 넘어갑니다. 자장 12개 나와야 되거든요. 아주 어렵다. 요? 어려우면 5문 정도 빼더라도. 그지? 예. 나머지 15개 중에서요. 예. 한 12개 정도 맞춰야죠. 그래 합격합니다. 이제 전기자작은 어렵다. 요? 우리 전기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하술 과목인데. 시험 치면 이상하게 점수 잘 나오죠. 학생들이 하죠. 자기 어려운데도 이제 시험 치면 점수를 잘 나오죠. 그게 바로 전기자학의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다 맞췄습니다. 이거죠? 예. 이거 하면 이런 겁니다. 작은 면도 그 작은 쪽, 원의 투, 이거죠. 2번이죠. 예. 큰 쪽, 작은 쪽이죠. 이렇게. 예. 맞죠. 이래 나왔는데, 오랜만에, 예, 그림으로. 저 그림은, 원래 공단에 저장된 문제입니다. 아, 그 그림은 공단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그림이죠.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CBT로. 그지? 그렇습니다. 자, 그 맞춰볼까요? 그 다음. 이 문제가, 예, 좀 학술 좀 어렵죠?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 5번. 자, 정류 용량이 20마이크로페라시틴 공기. 요 평방 컴퓨터사. 예. 이거 쿨러입니까? Q. 맞죠? Q. 요 C죠? 요 C죠? C. C 값이고. 전에 충전했다. 두 평방 사이에 비윤율 10입니까? 입신에서 10이죠. 예. 절대 분극 전하를 약문을 넣네요. 예. 전하력은 QP. QP를 묻는 문제죠. 맞습니다. 예. 어렵죠. 학술 문제다. 그지? 그렇습니다. 자.
자, 우리, 자, 제가 정규반 시간에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자, 주전체요. 예, 주전체. 의, 플라죠. 분극 현상. 분극 현상. 분극, 분극 현상이죠. 현상. 예, 간격 D, 그죠? 자, 핑팽 도체를 저 술을 마주보게 합니다. 그죠? 예, 두 도체 술을 마주보게 하죠. 맞습니다. 아직 증거입니다. 아직은요, 두꺽반세나 지금 공개된 증거이죠. 증거입니다. 예. 그 중에서요, 양단자에 전화 걸죠. 예, 전화 겁니다. 전화 V볼트를 걸죠.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 줄을 흘러가죠. 흐르죠? 저를 흘러서 이쪽에는 플러스 Q 맞죠? 여기는 플러스 Q의 진전하가 그죠? 충전, 충전, 대전, 축전이죠. 축적, 대전, 충전 다 같단 말이죠. 이쪽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극성까지는 그 전기량으로 충전되죠.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V는 뭡니까? 이거 신은요? C. 자, 이놈에요. 용량 신은 뭐 VQ죠? 번에 Q 이거 합니까요? 저는 그랬을 때 축지되는 전기량이 저 이것이 아니라 캐파시턴스죠. 그렇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번에는 극방사에다가요 어떤 매를 채우는 거죠. 어떤 저런물 그 인슐레이터죠. 인슐레이터 저런체 바로 유전체죠. 유전체죠. 그 채우죠. 채웁니다. 그죠? 예, 바로 저런체죠. 저런체. 이 저런체가 나중에 뭡니까? 이제 이것이 유전체로 바뀌죠. 유전체로 바뀝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요, 예. 이 속에서요, 분기, 알죠? 분기 현상. 알죠? 예. 해가지고요. 양쪽에, 그지? 이 극판에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예, 분기전화. 분기전화가 생겨가지고요. 이쪽 플러스죠. 그죠? 오케이. 맞죠?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의 새로운 전화 생기죠? 분기전화입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 QP죠? QP다. QP, QP, QP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요, 매질을 치우면은, 저, 이 외에 뭡니까? 플러스 QP죠? 예, 맞습니다. 이것만큼 더 커지는 거죠. 이것만큼 C가 더 커진다. 이거죠. 예, 이거죠. 바로, 그렇죠. 케이블, 맞죠. 유전체공학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수업 배웠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자, 여기서요. 자, 유전체. 자, 지우고. 지금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문제 나왔을 때, 아, 이 문제의 상황이, 하수이 뭔지를 묻는 거죠. 뭡니까? 그래서요, 자, 우리가 유전체에서 키포인트. 어? 유전체. 뭡니까? 대비식이 뭐죠? 예, 대비식은 전수밀도 D는 뭡니까? 이 존재의 P, 그죠? 예. 기사, 시험에 나오는 식이죠. 근데 뭡니까? 이 기본식이 안 나오죠? 이거 나오죠. 여기서 뭡니까? 분극식의 P. P는 잘 넘어왔어. D 빼기 이거죠. 입체는 자리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기사, 시험에서. 그, 예. 산기사는, 그죠? 이거 다른 식이죠. 이거는 기사, 시험에 나오는 유명한 식이죠. 그, 예. 그렇죠. 기사, 시험에서만 나오는 식입니다. 아, 여기 답이다. 맞죠? 여기 답이다. 근데 뭡니까? 이것을요, D죠, D. 전수밀도 D만 어떻게, 1 빼기 입시원에서 보내. 이거죠? 예. 이겁니다. 요즘은, 요, 이것이, 이거다. 그죠? 이겁니다. 이거. 그죠? 요새는 이 식보다는, 요, 이제, 이 응용 문제로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유전체에서는요. 예. 전속 밀도는 진전한 밀도와 같고 진전한 얘기죠. 예. 우리 진전 밀도입니다. 원래는 진전 밀도 시그마 하는 거죠. 예, 시그마인데 그 시그마는 그냥 Q 진전한 Q 같다 곱하면 됩니다. 또 뭡니까? 분극 세기는 분극 전 밀도 시그마 다시죠? 시그마 다시
그죠? 예전에 지금 막 대치인데 요즘은 지금 피 나와요. 피. 그죠? 분격. 폴라리제이션. 폴라라이즈. 가요. 나오죠. 큐피, 큐피. 에, 큐피, 큐피, 큐피. 피가 봐요. 분격 말이죠. 영어로. 분격. 폴라라이즈. 말하죠.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묻기를 분극 전화량 물었죠. 예. 이거 물었습니다. 뭡니까? 봐, P가요. 예, 그러면은 QP. QP는 요 Q.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다 말이죠. 이거 아닙니까? 그지? 지금 이 식에서 지금 이거 묻는 겁니다. 그지? 어렵죠? 이 문제는 아마 대학생들도 요 공부 잘하는 대학생, 우수한 물론 연간 대학생들도 이 문제는 아마 잘 못 풀었을 겁니다. 내막을요, 이걸 다, 이걸 다, 이걸 다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식 묻는 거는 그만 할 수 있는데, 그죠? 그 다음 요 계산 문제 있죠, 어제. 우리 요갑하고 요갑 주어지가요. 수체수 문제 아주 좀 시험 잘 나오죠? 전소 밀도 주어지고, 비주전율 주어져서, 붕어 세기 붙는요, 요 수체수 문제 최근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Q가 얼마입니까? Q. Q가 지금 얼마죠? 예, 0.1이네? 0.1. 요거 0.1. 맞죠? 0.1 곱하기. 1 빼기 뭡니까? 입순에서는 입순에서 얼마죠? 입순에서가 10이죠? 10. 10분의 1. 문제 있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식값 필요 없어요? 이거 식값 필요 없습니다. 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0.09네? 예. 그래서 답은 0.09입니까? 답은 0.09 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자, 요 곱한 요거, 요 9분의 1이니까 0.09 나오네. 0.09에 클럽 나오네. 그죠? 이겁니다. 예. 답은 3번 답이었죠. 이거 어려웠죠? 이거 어렵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이 정도는 아마 요 이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요거죠 요거 저 요거 때요 하 요 학술로가 요거 그지 예 요걸 가지고 요 식에서 요 예 P는 QP로 D는 Q로 이걸 생각하기 힘들죠 P는 QP와 똑같고 D는 Q 이거죠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지? 이거. 그, 맞죠? 이거 주어지고, 요, D 주어지고, 요, P 물었죠? 아닙니까? P는, 이거. 그죠? P는, 뭐, D 갈로 1 빼기, 그죠? 이겁니다. 이거지, 이거. 예? 요 대입하고, 예? 요 대입하는 겁니다. 예? 요즘에요,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오잖아. 그죠? 예? 그래서 내가 200선에 이 문제 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나왔어요. 한 이거하고 좀, 예, 좀 관계되는 그런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죠? 예. 이 정도 문제를 시험자가 풀었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한 16개 이상 나올 수 있는 학술이요. 그쵸, 그런 사람이죠. 예.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 이 문제 또 이상한 문제 나왔어요. 난 이 문제가 뭐, 내가 책을 좀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예. 자, 유전율이 원투가 서로 다른 두 유전체가 경계로 있습니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쪽은 매질 1번 2배죠. 1번 2배. 그때요. 자, 유전율이 있으면 1인 영역에서 여기서 Q가 있다. 여기에 Q가 있어요. 전화 Q. 차지. 이렇게 Q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때 이 전화와 이 전화 Q하고 이게 있죠? 이 매질.
저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드렸습니다. 예. 1위보다 클 때 이겁니다. 1위보다 크죠? 예. 1매질 2미리보다 큽니다. 그거 됩니까? 힘은 그죠? 아까 배웠죠? 경기면에서요. 예. 이쪽이죠? 힘은 작은 쪽으로 되죠? 예. 그럼요. 그럼 뭡니까? 예. 이쪽은요? 예. 자, 이쪽 전화기 때문에, 그니? 예. 항상, 요? 작용 반작용이죠. 이건, 요? 일제 방향이죠. 그치? 예. 이 방이 힘이지 않습니까? 요? 이것이, 여기 존재하려면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돼야, 그죠?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요, 예.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반발이 반발, 맞죠? 반발력. 요? 작용 반작용 있어요. 예. 1이 이보다 큰 경우를 바로 반발력이다. 이거죠? 예. 1번 답으로,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니? 누가 문제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학술지죠? 헤이트라든가, 더니, 그러니까 김재환 박사, 그러니까 우영재 박사, 이런 여러 책을 찾아봐도, 요? 내가 지금 없어요. 예. 이런 내용을 찾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물론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1번, 일단 1번 정답으로 예, 발표해놨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려운 문제가 벌써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었죠. 또 뒤가 또 백타, 그니? 구자표기도 나오고, 예. 또 백타 해석도 나오고 해서, 예, 문제가, 예. 어려운 문제가 한 여섯 문제, 다섯, 요? 어려운 문제가 여섯 개 나와도 좀 어렵죠. 그러나 다른 문제 좀 쉽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문제 한 열두 시간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니?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예, 뭐 6번은 1번 답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니? 그렇습니다. 자, 또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죠. 예. 이거는 뭐 시험에, 예, 잘 나온 문제 아닙니까? 자, 단면적 균열은 환상 절심입니다. 권수가 100K 에코일과 권수가 400K 비코일입니다. 그때 A코일 자기 인덕턴스가 4일이죠. 두클의 상호 인덕턴스 문제입니다. 그지? 예. 그렇죠?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건 식 자체 나오죠? 예. 지난번에, 작년에요. 출제원이 문제 잘못해가지고, 일단 맞다 했다가, 답을 고쳤다가 또 고쳤다가 두 번 고쳤어요. 이 문제를, 그 답을 두 번 고쳤습니다. 그죠? 그죠? 환철심에다가요, 자, 1차 코일 N1이 죠 권수가 N2, 그지? 뭡니까? 이 줄러릅니다. 예, 줄러릅니다. 그죠? 알죠? 앙페로 알죠? 그러니까 줄러르죠. 그 자석이요, 예, 해서 이쪽으로 해죠 M이죠, M. M 가죠, M. 그죠? 이쪽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체요, L이죠. L1, 또 L2, 있죠, L2. 있죠. 또 M은 뭡니까? 요, 요소죠. 요소로 죽으러 바꿔내죠. 이쪽 줬다가 바꿔요. 그죠? 양쪽이죠.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요, 상호. 맞죠? 상호. 뮤철. M. 어, 뭡니까? 원래는요, 예. 그 자, 이제 R번 했거든요. 자, 이제 하우스로 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N1, N1번에 엔터 곱하기 1호죠. 이거 아닙니까? 그지? 예, 이거. 지금 넘어 뭡니까? 100분의 400, 4 곱하기 4, 16, 이거죠. 예. 아주 무식한 문제입니다. 예. 그죠? 1000분의 1200은 1.2죠. 1.2 곱하기 2는 2.4. 이거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지?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그, 시금을 들어, 시금을 들어. 어, 왜 못습니까? 요, 시금을 들어. 요거, 1차는 NA. 2차는 MB입니다. B코일. 1차니까 LA죠. 예. 이게 뭡니까? 이놈이, 이 나오죠. NA, 이번에
NBLA죠. 이거는 90년대부터, 그지? 아주 오래 전부터. 상호 인덕턴스는 바로 이 시기다. 요 유명하죠. 예. 거짓말 좀 보자. 100번쯤 시험 나와도 유명한 답이죠. 그지? 맞습니다. 그죠? 저 문제는 자, 수치에서입니다. 예. 얼마입니까? 요 L은 영어죠. 1차 얼마? 1차는 예. 권수가 100, 에이크리죠? 에이크리 100이네. 100. 100. 맞죠? 2차. 저 비코선. 예. 400이죠? 400. 400. 그 다음, L은 얼마입니까? L은 값은, 예, 그 4네요, 4. 맞죠? 4. 그죠? 100분의 400, 4급의 4는 16. 맞죠? 답은 4번이다. 아주 무식한 문제죠. 이건 아마요, 뭐, 다 맞췄죠? 예. 요즘 시험 잘 나온다는 내가 눈에 강조했고, 예, 누구나 다 맞췄습니다. 나중에요, 예. 이거는 자기로 있죠. 제9장 자성체와 자기로 거기서 예, 자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11장 인덕턴스가 인덕턴스 그거요. 여기 이제 그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도 시험 요 몇 번 나왔어요. 요거 똑같이 그죠. 예, 1000분의 1200, 요 1200 1200 1.2 곱하기는 24 2번이요. 이거요. 100분의 400은 4 곱하기 4, 16, 4번. 공부 사람들은 그냥 탁탁 찍었죠. 저같이 한 3초만 답이 나오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죠? 100, 맞잖아요. 100분의 400, 100회, 400회, 이거 4, 맞죠? 아마 공부 좀 했다면 이 문제는 다 맞췄을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그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합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예. 자, 수체성 문제인데. 자, 자로의 길이 L값은 10cm. 다음에 이제 S는 2제곱cm고 환수로 됩니다. 자, 인덕턴스 L이죠. L. L 값은 5.3mm. 이제 필요한 코일의 권수. 권수요. 코일 권수 M으로 넣네요. M으로 씁니다. 지금 비트젤을 뮤에스가 15,000입니까? 이거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요. 지금 자기 인덕턴스죠. 예, 이겁니다. 알죠? 예. 자기 인덕턴스. 자, 그림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셀 뭡니까? 에런. 그지? 에런. 예. 자, 기본식 알죠? 자라길이 L분의 뮤 S N 자세이죠. 이건 이식 자체가 시험 잘 나오죠? 예. 이거는 이식 자체가 시험 잘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문제 묻는 거는 콜 건수 물었죠. 예. 여기서 N 값 물었다. 그지? L 주어졌지, L. L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L. 예. 예. 그럼 뭡니까? 여기서 예. 건수 N 자성. N 자성. 제곱은 어떻게 해요? 자, 곱해주고 나눠주죠. 나눠주고. 그 다음에 L과 L 곱해주면요. 이게 되겠네요. 이벗기면요. 사서 벗기면 이쪽에 루트죠? 루트. 이거 아닙니까? 그지? 결국은 이거 묻는 거죠. 이식을 안 하냐를 묻는 겁니다. 그지? 이식 자체가 시험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계산 문제는 원래는요. 예, 원래 L 값 물어야 되는데, 문제가 L 주제놓고요. 예, 요거 M 물었네요. 약간 응용됐죠.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자, 대입해 봅니다. 로또 L 인덕턴스 L은 뭡니까? L 값은 5.4네요. 5.4. L 값은 5.4. 미리죠? 미리. 3세이죠. 그다음에 길이 L
길이가 10cm입니까? 0.1, 0.1이다. 맞죠? 그 다음에 뮤 알죠? 뮤. 하지 뮤는 뮤즈로와 뮤에서죠. 맞아요. 알죠? 4파이 곱하기 17세이고 맞죠? 뮤즈로. 그 다음 뮤에서가 15,000입니까? 15,000. 15,000이요. 15,000. 곱하기 그 단면적이 얼마입니까? 단면적이 2제곱센티미터입니까? 예. 2제곱센티미터는 몇 성? 마이너스 4제이죠. 이 금액이. 예. 제곱센티미터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요거를 이제 계속 찍어요. 계속 찍는 거죠. 계속 찍어보니까, 자, 얼마가 나오냐니까. 예. 내가 직접 찍어봤거든요. 11.97 나오네. 예. 찍어보니까 11.97, 97에 턴 나오네요. 턴 나오네요. 회. 회 카든지, 턴 카든지, 턴. 19.7이니까 10입니까? 예. 답 2번입니다. 이 정도 문제를 시험에 푼다면은 공부를 꽤나 한 사람이죠. 인간은 분은요, 이 문제가 이 공식부터 모르죠. 그니? 예. 이 문제, 이 공식이다, 이미 아는 분은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문제는 바로 이 공식이다. 그지? 이 공식. 또 이 공식을 한다.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 계산 문제 쉬우니까. 그지? 계산은. 사실 이 정도는 좀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죠? 일단 좀, 그죠? 이걸 암기해서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이식 묻는 거요. 이식 묻는 건 몰라도 이걸 가지고 저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틀린 걸로. 이거는 그냥 틀린 거였습니다. 예. 물론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요? 물론 그런 예. 그런 분은 그죠? 예, 저 상위급이죠. 저 상위급입니다. 그 중간 정도 이하면은 중간 정도에서는 이런 문제는 저 이식은 몰라도 저 숫자 대입하는 문제는 좀 힘들죠. 그 L만 구하더라도요 하는 괜찮아요. 또 M 물기 때문에 또 그죠? 약간 응용됐지 않습니까? L 구하는 게 아니고 L 수죠. 이거 물었죠. 그지? 이 문제 때문에 약간 한 번 더 생각해야죠. 그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런 문제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분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요, 예, 또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실기 시험에서, 지금 주관식, 18문제가 지금 주관식인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 이 문제가 참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 저 길이, 이거 다 1번 같은데, 그죠? 예. 이 문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역시 공식 묻는 거죠. 이것도 L, 이 공식 아느냐, 그죠? 예. 공식을 알고 이 공식의 관계 묻는 거죠. 예. 인터셉요, 투자율과 단면적, 곤제곱 길이요. 이 관계 묻는 거지. 예. 묻습니다. 이 문제 또 유명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알죠? 예. 그 자성체. 예? 예. 자속. 자, 투자율. 뮤. 단면적의 길이가 L m. 자수죠? 자성체. 그죠? 그 다음, 권선수죠? 권수 N에 감았습니다. 아니면 전류 흘렀습니다. 예. 다음에 했을 때 자수 물었죠? 예. 그렇죠? 예. 이게 답 4번이죠? 예. 자속. 그 식을 좀 이상해 놨다, 그죠? 예. 프리, 자회로, 자성체. 예. 자회로 분야에서 자회로의 옴이죠? 옴. 옴의 법칙입니다. 그죠? 예. 자소 파이는 자회장 R분의 F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전기 자격 공부했다면요. 자기로는 이거는 하나 기억해야죠.
쉬운 건 아닌데. 물론 뭡니까? 전기로 알죠? 원법칙. 이거는 뭐 I는 알파벳이고요. 이거는 이제는요. 이제 이 시간 요즘은요. 유치원 시간도 안 하고요. 유치원 시간도 안 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니? 그러면은 전류가 바로 자석이다. 맞습니다. 전기로서의 전류는 자기로서는 자석이죠. 알죠? 전기장, 자기장, 뭡니까? 전압이죠? 전압, 이 뭐죠? 기전력, 기전력 가죠. 전압은 기전력, 기전력. 그러니까 기전력. 기자력 맞죠? 기자력. 그죠? 자석, 자기장, 이쪽은 기자력이죠? 기자력 가죠. 맞습니다. 이 식구 대입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건 힘들지만요. 아, 요거 생각하면서 전류가 자석이다. 전압인 기전력은 또 기자력이다. 전기장은 또 자기장, 맞죠? 이겁니다. 그치? 예. 그렇죠. 그래서, 오음법칙이죠. 뭡니까? 자, 자기장은 뭐죠? 투자율 묘. 단면적분의 이거 알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자력은 또 코일 건수와 허론줄, 아, 이거죠? 암페어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기자력은 NI고, 자기장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올리죠. 그래, 그죠? 길이 L분에, 맞죠? 올라가죠. 투자율, 단면적, 건수, 전류, 그죠? 예, 봐. 그죠? 맞습니다. 원래 이거죠? 예. 이거 아닙니까? 그치? 그치? 예. 원래는 이 식인데, 아, 유명하죠? 이거요. 계산문이 나오죠. 뭐, 계산문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거는 뭐, 야, 뭐야, 좀 이상해 놨다, 그지? 예, 이건데. 그죠? 요겁니다. 다 맞죠? 이 정도는 다 맞춰야죠? 이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지? 아마 기본 공부 하셨다면은 이 문제는 아마 다 맞췄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중간급이죠? 예. 문제 출제할 때 출제원이 A급, B급, C급, 뭐, 3등급 문제 내는데요. 이 정도면 뭐 B급으로. 중간 문제, 중간 수준 문제를 보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이 자, 계산 문제죠. 바로 자수문단 바로 계산 문제. 그지? 물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빨리 이제 공식, 일종의 공식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암기해야죠. 그지?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2파이크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거 2파이크 하는 게 아주 시험 잘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네요. 예. 이제 10번. 알죠? 맥스웰 방지식 알죠? 예. 해서 비전류. 그림은요. 자, 급해서 요, 저 콘덴서. 급해서의 유전체. 예, 흐르는 비전류 알죠? 비전류. 를 보여줍니다. 커피시터 콘덴서의 전극 면적에 쓰고 저기 축적 때 전압 Q 그죠? 또 전극의 표면 전압 밀도를 또 시그마 전 밀도를 D를 할 때 비전류 밀도 물었죠? 예. 맥스웰 알죠? 맥스웰 커피 그 사람 참 바쁘죠? 커피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죠? 자, 유전체 맞죠? 예. 자, 이 맥스웰 좀 맥스웰 그죠? 맥스웰 맥스웰 커피죠? 맥스웰 방식이요? 맥스웰 약자고 이분이요 가장 후배학자가 앞에 선배학자들의 그 요? 예, 학술을 집대성했죠. 예. 이거는 이제 에허론전류 유전체 에허론전류 예? 바로 알죠? 변이전류다 변이전류 유명하죠. 요 ID 뭡니까? 뭐 아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변이 전류가 지금 나오면 그죠? 예 알죠? 3종사
했습니다. 물론 요 시점 날로죠. 요 시점 잘 나옵니다. 그지? 예. 이 뭡니까? 바로 전소밀도 D 맞죠? 전소밀도 시간집을 하죠? 맞습니다. 빌질러 첫째, 전소밀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진리죠. 전소밀도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진리죠.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진리에 의한 진리다. 맞죠? 네. 하여튼 유명하죠. 네. 예, 맞습니다. 제 12장 요 전자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다 이거죠. 이거 말로죠. 이것을 말로 한 거죠. 말로. 전소밀도의 시간적 변화입니다. 맞죠? 예. 하나의 변이절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어디 유전체, 유전체. 유전체와 관계죠. 유전체의 허리절로. 맞죠? 유전체입니다. 바로 유전체와 관계있다. 변이절로는 유전체와 관계있다. 맞죠? 유전체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것도요. 우리 일반 절로같이 그 주변에다가 자개 만들죠. 그 주변에 자개를 발생합니다. 자개 H. 자개를 역시 발생시킨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개, 이 세 가지죠. 삼중성, 삼중성. 시험에서는 물론, 요 말이, 요, 예, 요거죠. 요식이 요식. 요거를 말란, 예, 요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콘덴사의 흐름절로죠. 저 유전체 내부 흐름절로고 이것도 뭡니까? 주변에요. 예, 자기장을 형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 맞췄을 겁니다. 예. 그렇죠. 요 세 가지. 변이전류, 이분 알죠? 맥스웰이죠? 맥스웰. 변이전류, 이거, 이식. 전소밀도, D의 라운드 시간적 변화죠? 이거. 이 말. 그 유전체 자기 발생,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1년 한 번씩은, 1년 3번 시험장 한 번 나오죠. 아니, 최소한 이 3년 한 번 꼭 나옵니다. 이 3년에 한 번씩 꼭 시험이 나오는 아주, 예, 중요한 거죠. 예, 유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쵸, 한 거죠. 예, 이거죠. 이마, 맞죠? 그죠? 아라운드 T분의 T다, 그죠? 이겁니다. 그죠? 이마, 아주 유명하죠? 자, 이 문제가 또 베타 문제로요. 누가 어렵게 복잡하게 내놨는데, 그죠? 예. 저기 베타 문제죠? 베타 문제. 자, 지구 중에서 좌표점 1, 3이죠. X, 항상 앞에는 X, 이 DY죠. 이 좌표점의 위치에 이런 전화가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이 좌표점, 요 좌표점의 1클럼 힘입니다. 그러면요, 뭐 전개네요. 이 점이 전개색이. 이제 전개 강도 묻는 문제라요. 그 다음에 X, 이거는요, 이거 I죠, I. 보통 I죠, I. I는 뭡니까? 예, 수기 단위 벡터를 말하죠. 예, 이거 보통 이걸 S에 있나죠? S, 이렇게, 이렇게 보통 I 말 쓰죠. 소문, I를 많이 쓰는데, 이걸 일어났네요. 예, 이런 특이한. 예, 출전도 보면 약간 거, 예,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요 선식으로 3문제 되는데, 꼭 이렇게, 그죠? 예, 고집부리죠.
학자분들이 좀 온 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금자들 애를 먹습니다. 보다. IJ, X축, Y축.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죠? 자, 지금 두 개밖에 없죠. 항상 앞에 XY입니다. 그럼요. 일단 Z는 없다고 보고. 그죠? 예. 이제 Z 됐는데요. 자, 무시하고. 편의상, 예. 편의상이요. 가로축은 X축, Z축, Y축 잡겠습니다. 뭡니까? 그러면은, 예. 자, 요거, 크기를 1, 2, 3 할까요? 좌표.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할까요? 자, 1, 2, 3, 4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뭡니까? X가 1, 3이죠? X, 1, Y, 3이죠? X, 1, Y, 3. 이거는 요 1, 2, 3이니까. 3. 요네요? 요게. 4니까. 되겠죠. X, 1. 맞죠? 요점이죠.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요 지점에, 요 점에, 뭡니까? 그 좌표는 1, 3입니다. 요 점에요, Q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네. 음전아, 음전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의 구성조였네요. 그렇습니다. 또, 좌표가 1, X2, 1입니까? X2, Y1, 여기네요. X2, Y1, 여기네요. 그죠? 예. 요점. X는 2, Y 1잡입니다. 요점에요. 예. 1클럼. 1클럼 있죠? S의 힘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요, 이음이 이거죠? 자, 이음이 이겁니다. 자, 이 거리 알죠? 예, 거리 아닙니다. 알죠? 그럼 뭡니까? 이쪽 음이죠? 이쪽은 마이너스죠? 이쪽 플러스니까. 그러면 힘은 이 방향이죠? 그죠? 흡인이니까 이 방향이. 네. 사실 힘으로 물었지만 사실요. 예, 그 전개. 요? 1쿠롱에, 1쿠장의 힘은 바로 전개 3개죠. 예. 그럼, 예, 그 빼고, 그 힘을 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 1대 쿠롱 힘, F 알죠? 힘 F는, 쿠롱, 뭐? 4파이, 2, 0, 0분의 1, 곱하기. 그리고 R 자성.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아닙니까? Q1, Q2는 되죠. Q2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요. 자, 이 거리 R의 문제거든요. 즉, 벡터. 문제가, 그죠? IJ. 벡터로 뭐 벡터? 벡터로 물었습니다. 그렇답니까? 그러면은, 그죠? 자, 이 자체 스칼라인데 뭡니까? 이거를 힘을 벡터로 한다면, 벡터적으로. 한다면은, 이사입니다. 여기다가요. 거리 R 벡터. 아래 다리 벡터를 또 곱해주죠. 예. 벡터 곱하면 전체 벡터죠. 거의. 전체가 힘이 벡터 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겁니다. 어딥니까? 자, 요거는 그러죠. 여기서, 어딥니까? 여기서. 여기서요. 그 R이 되는 벡터, AR. 이건 뭡니까? 이것은요. 전체 거리 벡터를. 그죠? 이 스칼라, 이 크기 R로 나눠주면 나오죠. 예. 거리의 단위 벡터, 그 1인 단위 벡터는 뭡니까? 전체 거리 벡터, R 벡터를. 이것이 크기죠. 크기 스칼라, R로 나눠주면 나오죠. 그지?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서요, 거리 R 벡터 뭡니까? R 벡터. 여기서 R 벡터 뭐죠? 자, 여기서 R 벡터입니다. R 벡터. 뭐 어떻게 됩니까? 항상요, 우리 이쪽 가죠. 저 힘이 이 방향이니까. 예? 그, 한 종지 잡혀요. X 빼기 이거죠. 1 빼기입니다. 그지? 예. 그러면, 예, X 1 빼기 같은 I, 이거 아닙니까? 이거 I를 하겠습니다. 요, XY를 쏠요. 자, 이거는 IJ인데. 요 스가 내니까. 그 다음 뭡니까? 플러스에 그 다음에, 그죠? 예, 1 빼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3 빼기 1이죠. 그 다음, 3 빼기 아닙니까? 이거 J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i, i의 플러스 2제입니까? 이거네, 그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는 뭡니까? 자, 벡터는 이거요. 마이너스 i, 플러스 2제죠? 2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쪽보다는요, 이 두 배죠. 예, 이쪽보다 이쪽이 두 배 되니까, 요, 예, 18 두 배, 이거요. 예. 이건 알겠네, 그죠? 이건 알겠네. 그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자, 아르마미가 요 크기니까요. 루트 1자세죠. 1의 자성 플러스 2의 자성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요 루또죠? 루또입니다. 1, 4, 5입니까? 루또. 이거죠. 이겁니다. 그죠? 이거를 좀 여자 다래 말이죠. 그지? 예. 자, 요 일단 지웁니다고. 지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 식이죠? 예, 이 식에서, 어, 예, 요거. TMF너, 그지? 요, 알죠? 요거, 얼마입니까? 바로 9 곱하기, 알죠? 9 곱하기 12승 아닙니까? 곱하기. 알자성, 이거죠? 알자성. 알은 뭡니까? 알자세니까, 요, R가, R 크기, 그죠? 루트 자세죠. 루트 자성, 분해, 그지? 그다음 Q1, Q2, 그죠? 자, Q1, Q2니까, Q1, Q2 아닙니까? 야, Q는 얼마입니까? 요거, 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크기는 필요 없죠? 예. 즉, 크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의 구성입니까? 구성. 네, 맞네요. 만약 2 곱하기 몇이면 9세네요. 예, 곱하기. 이쪽 1이죠? 이쪽은 1로, 이쪽은 1클론이죠? 1입니다. 1. 1이죠. 자, 거기다가, 저 2 곱하죠? 자, 2 곱해줘죠? 2 곱해줘야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됩니까? 자, 이것은, 네. 자, 밑에, 자, 분모가 5 루또죠. 오르또고. 그렇죠? 오르또. 오르또에다가, 오하고 루또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요거요. 저 보면 18이에요. 그 18. 그 예. 그 18, 요 작품 내니까. 18 곱하기, 요거죠? 예. 만은 I 플러스 2잖아요. 요거네. 그지? 요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요, 예, 어디 마이너스죠? 자,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i, i에다가요, 요, 오르도 5분의 요 18이죠? 18. 예, 18에다가 i 대신에 일어납니다. x가 일어납니다. 예. 다음에 플러스 요 2죠? 36, 맞죠? 밑에 똑같고, 오르도 똑같고, 18 곱하기 2는 36, 맞죠? 36. 그죠? 요 j 대신에 y는죠? 일어났죠? 와에다가, 그, 예. 그래서, 마이너스 18하고 36이네요. 예. 마이너스 18과 36. 예. 이겁니까? 예, 이거, 어? 이거, 저 앞에 마이너스 있죠? 예. 여기다 1번, 맞죠? 1번. 이거 누가 낸지 모르겠지만요. 이 출전요. 내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미남인고. 내가 저한테 한 문제 한번 내볼까? 이런 거를 요 자격증 시험 내면 안 되죠. 그지? 예. 머리 복잡하게, 그지? 예. 이런 출전한테는 문제 맡기면 안 됩니다. 그지? 뭐, 아, 대학 졸업시험, 아, 대학, 그, 저희가 대학생들, 뭐, 중학생, 학기 말고서는 몰라. 그지? 물론, 이제, 문제를 이제, 저 새로 좀 내달라니까, 요, 예, 문제 만드는 건데. 여하튼, 이런 정도는 일단 틀린 것 같습니다. 아마 공부 쪽으로 했는 분들도요, 이걸 벡타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만만찮은데, 예. 이건 다 알죠. 쿨링 법칙 다 아는데요. 이걸 요, 벡타. 요, 다리 벡타가요. 다리 벡타가, 예, 추가되면서, 이죠? 예, 거리 벡타. 요, 저, 이 거리 벡타요. 이제, 이 거리 벡타를 구해서 하면, 여기서 좀 그렇죠.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니? 요 다리 벡터. 거리 R의 다리 벡터를 여기다 추가해 줘야죠.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다, 거의 다 아마요. 아마 시간 없어서, 예, 모르겠다. 2번 찍어 치우죠. 이런 건 틀려됩니다. 나는요,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 그때 이런 거안 풀거든요. 예. 아, 뭐 어디 사람은, 아, 저 선생님, 아, 저 문제 못 푸는 모양이다 하면서요. 예. 저 못 푸니까 또 그냥 지나가게 가죠. 예. 그래서 또 풀어주마. 알하고. 안 풀면 또 궁금하죠. 안 풀면은요, 궁금하고. 또 풀면 또 알하고. 예,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설명 안 하면 궁금하고. 설명만 알하죠. 예. 이런 거 틀려됩니다. 이런 억지 맞추지 마죠. 이런 거 맞추려고 놀아지 마세요. 뭐 실기도 관계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왔기 때문에 제가 풀어본 겁니다. 뭐 내가 시험 적은 안 풀면 난 틀립니다. 에이, 포기. 예, 뭐 2번 찍어 치우죠. 자, 그 다음. 이건 알죠. 예, 유명한 문제 아닙니까? 예. 자, 콘덴사 맞죠? 예. 극판세 뭡니까? 평가요? 그죠? 절반 어떻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익혀왔을 때. 예. 제가 이거를요, 자, 이쪽은 주로 산업기사하고, 근데 이쪽이 또 기사 시험 자꾸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이건 답이 3번이죠? 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이거를 제가 다 설명 다 못합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서. 자, 요, 콘덴서. 자, 콘덴서의 합성. 합성한 정리 용량 하는 거죠. 맞습니다. 첫째. 그지? 예. 극판 간격을 했죠? 간격 입을 뜯게. 입을 뜯겠다, 그죠? 아, 유명하죠. 판 간격입니다. 의 입을 뜯게. 여기다가요, 바로 비유전율. 이제 쳤을 때죠? 예. 저, 그 글이 뭡니까? 예. 이제는요, 예, 이렇게 입시절에 시험 나오는데, 예. 네, 종교 과정에서 제가 그런 것 설명하세요. 차원에 다 설명했습니다만. 예. 그죠? 전 친구죠? 전 죽을 때 뭐 시절입니다. 그 중에 뭡니까? 절반 두께죠, 절반 두께. 전체 두께는요, 전체 두께는 간격 D인데, 그죠? 1조? 절반 두께, 2분의 1 두께. 이거죠. 여기다가 어떤 위치 쳐놓은 거죠? 이겁니다. 근데 뭡니까? 여기 신원. 신원. 알죠? 1 플러스 1분의 3분의 1 분의 2의 신.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다 암기했을 겁니다. 그지? 근데 뭡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뭡니까? 저 계산 문제죠. 요것은 2, 0.0, 이것이 0.03 나오죠? 예. 그래서 0.0545 하는 거, 80년대 나왔던 거죠. 그 뭡니까? 원래 뭡니까? 이거죠. 식은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시론분의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죠? 예, 맞습니다. 똑같고. 원래 이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산업기사에서 유명하죠? 이 답입니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이거 식은 묻는 거요. 요건 수치요. 수치 해석 문제죠. 요건 수치 해석 문제고, 요건요, 시계죠. 이게 산업기사 하는데, 지난번에 기사 시험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나왔네, 그죠? 이거 나왔네. 예, 이거 나왔어요. 보통 이거는 수치 해석이죠. 이 값 주어지고, 이 값 주어지고, 그 값으로 가는 거. 뭡니까? 기사는 뭐 기사는 3에서 4, 이거죠.
아, 유명하죠. 기산 이거, 이거. 이거. 3월 4하는 거. 산의 기산은 0.0, 0.0545고, 그 그렇습니다. 하여튼 암기됩니다. 암기, 예? 암기됩니다. 자, 이거 말고 암기됐습니다. 요거는 보통 산업기사고, 산업기사. 요즘 기사 시험 나오는데. 자, 요거 말고. 암기됐습니다. 이번엔 뭐죠? 극판 면적, 면적. 예. 이쪽 강제이고, 강제. 판 강제이고. 극판 면적의 뭐, 3위, 맞죠? 승인. 여기다가, 역시, 비유전율. 이쯤 채우는 거죠. 예. 그때 뭡니까? 그때 신원. 3분의, 맞죠? 1 플러스 2 이순에서 실용. 이거죠.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왔는데, 그죠? 예. 물론 이쪽보다, 이쪽보다는 못하지만, 이것도 시험에, 이거는 뭡니까? 2다요? 이건 계산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 이 답이죠. 그냥, 요 3분의 3보 답 찍으면 됩니다. 3분의 3은 요거보 답 찍으면 되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억하면 되고, 어? 3부 기억해야죠. 예전에는 1번은 산업기사 내용이고, 이거는 뭐요? 기사 시험이었거든요. 요새 이거 잘 안 나오고, 또 1번이 이 뒤에 나오죠. 1번이 돼요. 요거. 예. 식을물도 이런 묻습니다. 식을물도 이런 묻죠. 이보다는 1 플러스 입시론문에 나오죠. 이런 나오죠. 요래, 요래. 요래 나오죠. 이거죠. 원래 식물도 이겁니다. 요거 약분데, 요, 이런. 여러분들 알죠? 예. 비유전율. 예, 비가 붙으면 뭡니까? 이순 S 보통 S인데요. 이순 S를 보통 R도 쓰기도 합니다. 그 예. 대부분 이순 S죠. R 같은 말이죠. 이순은 R, 그죠? 이 뭡니까? 이거는 이것은 이거죠. 예. 뭐 희재로 이 비죠, 그 예. 그죠? 진공이나 공기에 대한 어떤 질을 채웠을 때 그 비를 말하죠. 그게 바로 비죠, 비. 그죠? 말 그대로 비유전율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요, 예, 이거는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 다 맞춰야 됩니다. 그죠? 다른 보기는 다 틀리네, 보니까요. 예. 요 뭐냐, 이, 요거 보고. 이 보기를 또 많이 바꿨네. 이 보기 4개가 좀 비슷한데, 예,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서 아마요, 예, 보기를 바꿨습니다. 예. 이거죠. 예, 압니까? 판강기불 뜰게요. 맞습니다. 이거지, 이거?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지금요? 자, 이거요? 아, 요 약분 되는 게, 요 약분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죠. 그, 맞죠? 요 놈은 1 플러스, 그죠? 2분의 4분의 1. 이거죠. 이겁니다. 그죠? 이거죠. 여기 바로 요거죠. 이것이 아주 유명한 문제죠. 자, 동심구도 체죠. 예. 중심이 같은 구도 두 개입니까? 일명 우리가 동심구도 체죠. 동심구도 체. 맞죠? 구도체다. 뭡니까? 이놈은 이거죠. 예. 제일인 거요. 제일인 거 이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이거 보고 답 주는 거죠. 4번. 그, 예. 자, 이 시험 몇 번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 제일 긴 거요? 아, 제일 긴 거. 갈로 A분의 L 마이너스 B분의 L 플러스 가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답 4번 주는 거죠. 이게 몇 번 나왔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요. 자, 이 동시구도체 전이죠. 자, 이 동시구도체. 자, 동시구도체 전입니다. 예전에 80년대에 제가 증명했는데요. 예전에 증명 안 하죠. 예, 증명하지 않습니다만. 자, 전이 V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지? 무한대에서 요 C까지요. 요 C까지, 맞죠? C까지요. C 아닙니까? 요 C, B, A죠. 예. 예, 무한대에서 C전까지, 정 E, DR, 예, DL이죠. 예. 자, 계속해서 또 마이너스, 예, 예. 알을까요? 인테그라, 그 다음 뭡니까? 내부는요, 예, 요절 일정하거든요. 그럼 요 사이죠. 요절 1차. BS A까지죠. BS A까지. E죠. E에 DL. 이거죠. DL입니다. 이제 정리 뭡니까? 이거는요, 저 E는 기본식이 바로 4파이 2입천은 0. R 제곱분의 Q죠.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요, 예,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쭉 풉니다. 예. 적분아, 적분. 적분에 나온 식이 이거죠. 예, 바로 이거. 4파이 입시론 제로의 Q. 가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이거죠. 예. 전위를, 그죠? 예. 이 식으로 묻는 문제 시험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요 그림 동시구도체가 시험 나오면, 그지? 그냥 이거 보고, 그지? 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보고 답을 찍어라. 뭐, 계산 문제도 나온 적 있습니다. 요 수치에서 문제요. 이걸 암기해서, 요 숫자, 요 수치 주어지고, 구하라.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 묻는 거 바로 전이겠죠? 예, 전이겠습니다. 그지? 예. 어디입니까? 도실 전이 알죠? 도실 전이. 예. 그래서 1도체죠. 자, 1도체. 저 2도체 있죠. 전이, 도체 1의 전이. 도체 1의 전이. 뭡니까? 자, 도체 1의 전입니다. 전이 V1. 알죠? P1은 Q1 플러스 P1도 Q2죠. 예. 저 수업 시간에 제가요. 이 식을 제가 정리했죠. 예,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문제가요. Q는 1클럼, Q는 1클럼 주고, Q2는 뭐? 예뻐 0이죠. 0. 맞죠? 이겁니다. Q도 0입니까? Q도 0이니까요. 필요 없는 거죠. 예. 이건요. 필요 없죠. 1이죠. 1. 1입니다. 이거죠. 예. 그죠. 1일 때. 1이죠. Q1일 때. Q1일 때 아닙니까? 1일 때 2식이죠. 이거 아닙니까? 1. 이거죠. 이거. 다 4번이죠. 그래서 이 결과 다 기억을 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분들요 이 모양 이 시험 넘어요 예 제일 길죠 예 제일 긴 거 저 이 갈로 이거 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0입니다 예 요 앞에는 마이너스 뒤 플러스입니다 예 이거 보고 저 답을 찾는 거죠 이거는요 세 개 나와가지고 다 플러스 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고 두 번째 플러스입니다 이렇게요. 이거 보고 답을 찾자 했죠. 이 문제가 시험이어서요. 예. 전위 개수 말고, 전위 개수 말고, 예. 그냥 Q 물으면요. 예. 전위 물으면 요 Q 들어갑니다. 요 Q 들어가고, 예. 전위 문자하고 전위 개수 물으면 요 전위 개수, 예. 전위 개수 물으면 요 1이죠. 1. 1이죠. 예. 얕은 요 모양만 잘 기억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험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4번 답하셨을 겁니다. 이 동시구도체요. 이 식. 예. 똑같이 시험 몇 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뒤에 있죠? 문제 있죠? 아, 없나? 아, 입에서 나왔구나. 5배선 있는데.
자, 그 다음. 저 4번입니다. 14번에 또 이 문제 어렵게 나왔어요. 자기 HCC의 단위니까 아닌 거 묻습니다. 어렵죠. 이런 거는 공부 잘한 대학생들도 힘들어하죠.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요. 예. 자, 단위입니다. 요 자기의 세계 단위죠. 단위입니다. 자, 풀이. 그죠? 자, 첫째요. 자기의 세계 H. 알죠? 자기 H. H는요. 예. H는 기본 단위가 암페어 턴파메타죠.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자기의 가장 기본 단위죠. 예. 이 기본 단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첫째요. 예. 배웠죠? 기자력 배웠죠? 기자력. 그죠? 예. 자, 힘 F는 F결 NI죠? NI. NI의 암페어 턴이죠. NI 골 HHL 요 이거는요. 예. 요거는 사실 앙페로 주의적 분법칙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H는 요 두 개 똑같아야 되거든요. 바로 L분의 NI죠. 이겁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암페어 진로죠. 턴 맞죠? 예. 저 콜 가면 턴가 턴. 그죠? 암페어 턴. 그걸 건수. 암페어 턴 퍼 메타 맞죠? 이거죠. 이 식이요. 예. 이 자기의 가장 기본 단위가 저 이게 나오죠. 이거 나오죠. 그니? 근데 뭡니까? 이거는 또 턴이죠. 이 턴은 요 콜 건수죠. 만약에 한 바퀴요. 한 바퀴라면 1이죠. 그래서 이것을 암페어 퍼메타 합니다. 그이 예. 이 단위를, 요 턴이요. 예. 예, 턴은 무정수이기 때문에 요거 생략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예. 물론 문제는 사실요. 이거를 기본 단위. 암페어 턴. 암페어 턴이면요. 요걸 가장 기본 단위. 맞죠? 이거를 가장 기본 단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기에 대한 거지. 그런데, 턴은요, 턴 가는 것은 이제 콜 간수죠. 몇 바퀴 말이죠. 이거를 무정수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학자분들은 이걸 암페어 퍼메타요. H를 이거 안 쓰고 암페어 퍼메타 이걸 말씀. 그래서 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요, 예. 자, 힘 F. 쿨링이겠죠? 자, 힘 F는 MH죠. F는 MH다. 맞죠? 예, G7장. 정자에서의 쿨링 배수 나오죠. 그렇죠. 자기네에요. M에 봐. 어제 있으면 곱하기만 힘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자, H는 넘어갔어. M분의 F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죠. 힘. 뉴턴. 퍼. 그죠? 이제 작은 시계는 외부죠. 외바. 이거죠. 맞죠. 그래서 저기도 맞습니다. 단위문 어려워요. 이거 누가 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덕트 L 있죠. L. 뭡니까? I분의 N파이죠. 이거는 제 11장 인덕트 요 코일 인덕턴스 나오죠. 그죠? 예. 몸에 코일에 그죠? 코일에 야 흘렀을 때요. 흘렀을 때 그 시계 자석이죠. 전류를 흘렀을 때 시계 자석수로 말하죠. 그게 바로 인덕턴스의 정의죠.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요거는요. 저 외바죠. 자석 외바 맞죠? 외바. 그다음 턴이죠. 턴 외바 턴 퍼 암페어죠.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예, 아까 했죠. 이 턴은 골건수이기 때문에 골건수, 골건수. 이거를요.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웨버 퍼 암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 헬리, 헬리. 이 단위가 헬리도 같죠. 예. 인덕턴 셀. 오늘 헬리인데, 헬리인데. 여기가 반편. 이것이 또 일치한다. 그죠? 이거죠. 예. 그님,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요것이요. 예. I, 봅시다. 자, 요 식에서, I, I는, 요, L분의, L분의 파이죠? LN 파이. 요? 그러면은, 그 단위가, 웨버, 맞죠? 턴, 턴 퍼 헬리죠? 헬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요, 턴을 또 무정수니까, 제가 말입니까? 웨버 퍼 헬리. 이것이 바로 암페어죠. 암페어. 암페어가 암페어 같다. 암페어. 그래, 이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요, 예. 요 자기 예치인데, 요 앞에죠. 암페어가 웨버 퍼 헬리입니다. 암페어가. 그죠? 그래서, 예. 요 식. 그래서, 자, H는 원래 암페어 퍼 메타입니까? 그지? 아, 이거, 이거. 암페어 퍼 메타죠. 근데 요, 암페어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웨버 퍼 헬리죠. 예. 그것도 또 메타니까 또 메타, 그죠? 그래서, 예. 저 여기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예, 답 3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요. 우리 자기 H는, 그죠? 원래는 이거죠. 암페텀, 이 가장 기본이죠. 이 단위가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니? 그런데 보통요, 이거를, 그니? 뭐, T를요, 예, 요 T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니? 이제 T는 이제 무정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요, 아까 하도 요 관계식에서 요런 데 나왔었죠. 요런 데 나왔었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게 이제 힘들죠. 요게 이제 요, 요 식에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아닙니다. 그 답은 3 아니다. 3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 대학생들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웠어요. 예. 아까 벡터 문제 그것도 그렇고. 예. 하여튼,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한 6문제. 내가 보건데요. 한 6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도, 예, 그 나머지는 됐다요. 맞춰서. 이 정도라도 한 12시간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그죠? 예. 난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요. 예. 또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 그 조절하기 때문에 A급, B급, C급.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은 A급, B급, C급. 3등급으로 문제 냅니다. 이 정도면 아마 C급 내죠? 아마 C급 봐야죠. 거다. 이 문제 다 맞췄죠요. 이거는 그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니? 예. 자, 평안 무한장 직선 도체입니다. 도선. 그죠? 이쪽에는 아이암페어. 네 배죠? 이쪽에는 자, 두 개요. 무한장 직선인데. 이쪽은 아이암페어. 이쪽 3암페어죠. 4이. 이쪽 네 배입니다. 그럼 뭡니까? 저거 네 배니까요. 요 P점이 자기 0대라면 당연히 P도 그래도 그렇겠죠.
주류가 4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가 멀어야죠, 그지? A가 B에 4배. 이거 아닙니까? 4분의 1 맞죠? 예.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똑같은 문제, 이 문제 지금 시험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자, 보기를 약하네요. 예. 아, 보기 거의 다 똑같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죠? 자, 무한장 직선도체, 에어 전류, 자기의 H는 뭡니까? 바로 2파이 알바나이,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예. 암페톤 판매타다. 그죠? 그죠? 이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럼 뭡니까? 예. 자, 아이암페어죠? 아이암페어에서 거리 A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H1. 그죠? 예. 2파이. 예. 거리가 A죠? A. A에 저는 IO죠. 그죠? 그 H2면 H2, H2 이겁니까? 자, 3페어 이거죠? 이겁니다. H2. 어떻게? 이건 또, 역시 2파이 R. R은 거리 B죠? B. 이 아닙니까? 3표죠, 3표. 뭡니까? 그러면요, 예. 자, 이 줄리에서, 자, 이 방향과, 이제는 이 방향과요. 예, 똑같으면요. 예, 똑같으면 바로 제로죠. 그, 그죠? 벡터요. 벡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으려면, 그죠? 예. 당연히 뭡니까? B가 A 4배, 이 말이죠. 저 A는 4분의 1 말이죠. 이겁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B분의 1은 4분의 1 맞죠? 그렇죠. 그 단순하게 전류가 I와 3P 아닙니까? 이제 전 4배죠? 전류가 4배이니까, 이건요, 이 거리도 뭐죠? 이 거리가 이분 4배다, 이 말이죠. 그냥. 전류가 4배니까, 거리도 4배 되죠. 거리야, 요즘에, 예, 그 자유형 되겠죠. 그냥. 4번이죠. 아니고. 이 문제가 최근에 자꾸 나왔죠? 2020년도 들었어요. 2015년도부터 예전에 나왔지만은 2015년도부터 지금 벌써요 4개 3번 나왔죠 그지? 최근 연도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거는 그죠? 예. 이 문제 괜찮단 말이죠. 문제가 괜찮단 말이죠. 출제는 바뀌는데. 안 그러면요. 한 1장부터 12장까지 각 챕터마다 문제를 다 내야 되거든요. 중간에 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챕터는 한 3, 4개 나오고, 그니? 2장, 4장, 그 다음에 8장, 9장 맞죠? 예, 이게 정기작이 하면 그래서 한 세 문제씩 나오죠. 예, 그 다음 이 문제가 그죠? 예, 이거죠? 그냥 2000이네? 2100, 2400, 2400 이게 제일 작네? 1번 맞죠? 이것도 유명한 문제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자, 콘덴서가 뭡니까? 자, 요 내압은요, 예. 자, 보행 값은 지금 1kV죠. 1000V고. 또 시험 값은 2마이크로죠. 2마이크로파르트. 이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한 세트입니다. 이 중간에 주제가요. 이 한 팀인데 말이죠. 예. 입니다. 그 다음에 V2는
700V고 내압이 이거는 또 3마이크로네요. 3마이크로입니다. C2가 또 뭡니까? V3 V3는 지금 이제 600V고 내압이 이거는 또 4마이크로네요. 이거는 또 300입니까? 예, 300. C4번은 300이고 또 8마이크론이요.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알죠? 예, 이건 15야 합니까? 그럽니까? 키 충요 축적 대난 전기랑 Q 10입니까? C+B 이거죠? 예. 그죠? 그럼 뭡니까? 요거 10은 요, 아, 단위가 또하게 요 2000, 2000. 요 1900, 2000. 요는 2100, 맞죠? 703. 2400, 2400이네요. 한마디로 뭡니까? 요것이 그릇이요, 예. 그, 뭐, 수조를 하면은 물 더 이만하다, 그죠? 예. 그러면 요건 약간 더 컸겠죠? 요것도 좀 큽니다. 그, 이렇게. 예. 이건, 어떻게, 이 말이죠. 이걸 뭡니까? 직렬이에요, 직렬. 직렬기 가지고요, 예. 그래서, 양쪽에 전할 겁니다. 그지? 예. 뭐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요. 자, 저 무료죠? 예, 그럼 이거 다 찰 때요. 뭐 됩니까? 이쪽이요. 다 찰 때까지, 그죠? 이쪽은 덜 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덜 찹니다. 그지? 뭡니까? 자, 이 채우려고요. 하면은, 저, 이거 넘치죠? 안 되죠? 예. 파괴되죠. 다시 한번요. Q를 제일 작게는요. 이게 제일 파괴되죠. 예, 이겁니다. 문제. 가장 먼저 파괴되는 거 이거죠. 아, 유명 말이죠.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죠. 콘덴서. Q죠. 그럼 Q가 제일 작은 거죠. 축적할 수 있는 전기량이 제일 작은 거요. 예, 이 에너지를 제일 작게 할 수 있는 그, 이거죠. 두껍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건널리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거지.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 자꾸 시험에 나오는데 그냥요. 처음 볼 때 2마이크로 아닙니까? 2000, 2000배요. 아, 단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숫자만 1000 곱하기 703 이렇게요. 604 이렇게요. 어쩌죠? 많은 사람입니다. 한 팀요.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아, 마네스가 아니고 한 세트, 한 팀입니다. 한 팀, 요 한 팀입니다. 한 팀, 이 말이죠. 1200, 1900, 2000, 요 2100, 요 2400, 2400, 그 여기 잘 작죠? 맞습니다. 1번이죠. 이건 아마 다 맞췄죠? 이거는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맞췄습니다. 그 자율주행 시험은 그죠? 예. 안 틀릴 문제만 요. 꼭 맞출 문제 꼭 맞춰 가지고요. 12개를 함께 해야 됩니다. 한 과목당 평균이요. 예. 한 13개 맞춰. 13개. 물론 한두 개 적을 수도 있고 한두 개 더 말할 수 있는데. 예. 또 문제 또 그걸 냅니다. 그 내야만이 합격자 수가요. 합격자 수가 전기인들을 배출할 때, 요?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기 때는 좀, 실기 시험에서 좀 조정하지만, 그래도 1차 시험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나오면요. 예. 이 제일 작죠? 1번. 2000, 2100, 1번 제일 작죠? 가장 먼저 파괴된다. 맞죠? 예. 아, 유명한 문제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죠? 이거는 이거, 이거 전압 없으니까, 그, 이해가 제일 작죠? 이겁니까? 1번. 맞죠? 예.
그 다음에 원형클입니까? 이거 요즘에 또 이 원형클 자꾸 시험에 나오네, 그죠? 원형클. 쉽죠? 원형클이란. 예? 동그란 원형클. 그죠? 반에 예요. 절로리죠? 아, 혈입니다. 뭡니까? 요죠? 요 주지보죠? 에, 에죠? 알죠? 바로 2의 1분의 아이크는요? 이겁니다. 만약에 콜건수요? 콜건수가 만약에 두 바퀴, 이렇게 같으면 엔드 가면요? 곱 엔 하면 되죠. 요즘요? 이 계산 문제 자꾸 시험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럼 뭡니까? 이 문제를 지금요? 이거 전류 물었네, 전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 묻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 그런 절로 아이 묻습니까? 아이는 뭡니까? 곱해지는 건수 나눠주고. 그죠? 예. 2에다가 곱하기 하죠. 그죠? 이겁니다. 자, 콜 건수가 120회입니까? 120회. 그죠? 2 곱하기, 자, 반지름 A가 2m입니까? 2m. 맞죠? 2m. 이네요. 자기 H가 30입니까? 30 나옵니다. 네. 이거죠. 그렇죠. 이는 4, 3, 10이니까. 예, 예. 10이니까. 50 똑같은 1이가 1. 그지? 예. 예, 맞습니다. 1A가 답이네요. 요즘 잘 나옵니다, 이거. 그죠? 같이 해가지고. 원형코일. 원형코일.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예, 반지름이죠? 반지름. 아이는 흐르는 전류. 얘는 콜 감원수, 건수. 맞죠? 예. 이런 거는요. 내가 서른 개, 요, 전기자기가 한 서른 개 있죠, 서른 개. 내가 500문제 중에서 한 서른 개 정도만, 요, 계산 문제, 예. 어려운 계산 하지 말고, 요, 이것이요, 그 포함되는 거죠. 전기자기가, 요, 계산 문제 서른 가지, 예. 그거 나온 것도 다 맞춰야죠, 예. 이런 좀 쉬운 스칼라, 스칼라적인 문제는 다 맞춰야 됩니다. 예. 비슷하죠, 이거는요. 예. 이는 골건수 뭐죠? 골건수 M으로, 그지? M으로 씁니다. 저 비싼 문제네, 그지? 지금, 저 강의는요,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은, 꼭 공부해서 맞춰야 된다. 그걸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풀이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유형 문제는 예, 연습해서 꼭 맞춰야 될 그런 수준이구나. 그걸 문제 분석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알죠? 동식구용. 동식구용. 동식구 도체. 알죠? 용량. 시. 그죠? 뭡니까? 바로, 원래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파이, 20절이, 그죠? 그럼 뭡니까? 이거 통문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좀 통문해가지고 나오죠. 예. 그 밑에 보면 통문으로 통문하죠? 통문. 그래서 B 빼기 A, 이거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죠.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다. 아니요? 아주 유명하시겠죠. 예. 그 숫자 대보면 안 됩니까? 예. 5cm, 10cm 나오네요. 또 피크 물었네. 어디 됩니까? 그럼 요거 알죠? 요거. 요것은요. 예. 여러분들 쿨링 법칙 공부할 때 4파이 에이프시론 0분의 1 그 역수가 뭡니까? 9 곱하기 10의 우세이죠. 맞죠? 그럼 뭡니까? 저 요것은 또 역수이기 때문에요. 요 놈은 저 역수입니까? 이 두 개 써서 역수죠. 물론, 4파에다가 8.85, 그 대비 됩니다만은. 예?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두 개 서로 역수거든요. 이렇게. 그죠? 1. 그 다음에 빗백에 맞죠? B. 10cm입니까? 0.1. 0.1. 빼기 5cm입니까? 5cm, 0.1. 이렇게. 분해. 그냥 빼기 분 곱하기입니까? 그지? 그렇죠. 이렇게. 이거죠, 이거. 이것만 계속 찍으면 되겠죠. 난 이 문제가 나는 한 20이가 보이는데요. 예, 근데 그 숫자 바뀌었나? 아, 바뀌었네. 바뀌어서 이 답은 지금 1번 답 됐습니다. 예, 저 계속 찍어보시면 1번 나옵니다. 저도 전기자기야 제 3장 맞죠? 동심구도체, 동심구도체 맞죠? 이거. 최소요. 이식 정도는 기억해야죠. 이거 암기, 맞죠? 암기하죠. 암기. 그죠? 요 식 자체 시험 잘 오죠, 그지? 요거. 이거지, 이거. 어떤 사람은 BA 압니까? 그죠? 근데 아주 못된 친구가 A를요, 예. 보통 동심구도체는 보통 그릴 때, 그죠? 예. A를 안에 그리고, 저필 바깥에 그리죠, 그지?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요, 안쪽을 A, 이랬네, 그지? 일부 그런 애도 아주 못된 친구고, 그지? 또 뭐냐 했다면은 좀 무식한 친구죠, 그지? 맞습니다. 하여튼 이 모양, 이 모양. 48. 좀 나이 드신 분들이요. 예. 공부 힘드니까 4파인지 2파인지 파인지 그게 헷갈린다 가죠. 그럼요. 입체가 공간 입체가 4파이죠. 예. 그다 원통은 2파이고. 그다 평행도체는요. 파이죠. 파이. 그냥 파이고. 그 개념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다 맞췄습니다. 동시구도처럼 다 맞춰야죠. 예. 뭐 쉬운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예. 암기해서 60 대비해가지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 해줘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도, 일단은요. 생각해가지고, 이걸 생각해서요. 수 대비해가지고, 때문에 일단 틀린 걸 합니다. 이것도 일단, 제가 틀린 걸로 채점합니다. 원래는 이런 정도는 사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성체. 시험 잘 나오죠? 자성체 종류에서요. 옳은 거 물었습니다. 그지? 예. 이거를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야죠. 예. 자성체 종류. 첫째, 보통의 상 자세죠. 일반. 보통. 그럼 뭡니까? 요거는요. 비트의 일보다 보통 크거든요. 보통 큽니다. 예. 뭡니까? 자율. 자율 S가 0보다 크고, 작죠. 뭡니까? 이것은, 지금요, 백금, 알루미늄 맞죠. 백금과 알루미늄, 이 두 가지가 한 40년 동안 시험 나온 거죠. 그 최근에요, 예, 최근에 좀 이제, 기능장에서부터 좀 몇 개 더 이제 추가되어 나오는데요. 예. 요즘은, 뭐, 산소, 또 공기, 이런 것이 최근에 나온 거죠. 옛날에는 요 두 가지 한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산소, 공기도 상자성체로 그 시험에 나온 보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 시험 자것이 역자성, 역하죠. 반대 반자. 반가죠. 반대 반자입니다. 반. 역자성체다. 맞죠. 뭡니까? 이거는요. B2의 1보다 작다, 맞죠? B2자율은 1보다 작다. 이거죠, 이거. 예, 이겁니다. 이거죠. 예.
하여튼 시험 잘 나왔죠. 예. 반자는요. 예, 반대 반자입니다. 뭐 역자승체. 일로 작다 맞죠? 일로 작다 이거죠. 그다음 뭐죠? 예. 그다음에 약자요. 자와열도 이보다 더 작죠. 작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옛날에요. 예. 저 뭡니까? 비스무트죠. 처음에 비스무트. 요즘이 그죠? 창년으로. 이제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90년대는 비스무트였는데 2000년대 됐으면 이걸 창년 말바, 창년이죠. 창년. 구리. 그럼 요 세 가지죠. 창년, 저 비스무트, 구리. 그럼 요 세 가지 아마 되는데요. 지금 또 기능장 시험에서, 기능장에서, 예. 창년, 구리, 금. 물. 물. 수소. 와, 물이 나왔어요. 물.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지 나 모르겠는데요. 기능 시험에서 바로 역자수요. 역자수로서 예. 수소 물도 바로 역자수입니다. 여기 잘 나오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죠 이거? 이봐 맞죠? 그 다음에가 요 아주 강자성 아주 강자성. 강자체는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강자에. 이게 뭡니까? 요거는요. 비투자율이 1보다 아주 크다죠. 두 개입니다. 아주 크다. 이거죠. 예. 물론 뭡니까? 자율도 1보다 더 큽니다. 예. 이게 뭐죠? 강자체. 알죠? 철. 맞죠?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요 세 가지죠. 맞습니다. 코발트. 예. 예. 암기하죠? 아무 다 알죠? 예. 철과 철, 니켈, 코발트 맞죠? 맞습니다. 세 가지 암기하죠. 여기서 꼭 한 문제요. 예. 예전 금속 종류도 잘 모르는 요즘 전요. 이 두 개 한 번 묻죠. 이거 B12과 자율 두 개 한 번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예. 옳은 것은 저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고. 상자성, 또 마찬가지요. 상자성도요, 예. 근데 전부다 1도 작죠. 예, 그 다음에 비자성, 역자, 이거네. 4번 답이네요. 4번 맞죠.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그죠? 이름으로는 이거죠, 사실은. 이쪽은 여러분들이요, 자성체에서, 제9장, 자성체. 하여튼 자성체 자학기로, 제9장은 한 3개, 4개 나오죠. 제9장에서만 3문제, 4문제 나옵니다. 예. 아, 중요하다. 맞죠.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거 다 알 겁니다. 설명이 많으면은, 예, 아마 좀 지겨울, 요? 다 아니고 좀 지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러다 다 맞추는 걸 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를 맞춰야, 어?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구자표기 나와서 또 이상한 백탄 문제 나왔어요. 백탄 문제가. 그죠? 예. 그런데, 아니면, 아, 라플라시안 나왔어요. 예, 알.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요, 참 누가 또 어렵게 냈는데. 알죠? 라플라시안, 알은 뭡니까? 이거는요, 예, X. 자성을 해온 자성, R, 이거죠? S 두 번, 맞죠? 아, 라플라시안이요? 스칼라, 스칼라. 자성을 해온 자성, R, 그죠? Y 두 번이죠. 각각 두 번이죠. 두 번씩이면 그 하나. 그죠? 그 기호죠. 스칼라. 기호다, 이거죠? 네. R은 뭡니까? R은
야, 거리 R, R 이거 아닙니까? R. 그럼 뭡니까? R은 거죠. 예. R이 지금 루트니까 이러면 되겠네. Y 좌우성. 좌우성. Y에서 좌우성. 플러스 Y 좌우성 플러스 Z 좌우성에. 루트니까 2분의 1세죠. 2분의 1성. 2분의 1세죠. 그죠? 2분의 1세입니다. 이거를, 그죠? 이거를 이제 두 번씩이죠. 이 식을, 그죠? X 두 번. 그죠? 요 R, R, R을. 이 식을 X 두 번, Y 두 번. 제 두 번 명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거는 뭐 좀 미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미분하니까. 이거 두 번 미분 해보니까요. 해보니까 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니까. 이해갈로. 자성 플러스 Y 자성. 자성에. 자성에. 예. 마이너스 1로 나오네. 이 나오네. 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자, 마이너스의 밑 분모죠? 예. 요, 이는 분자 있고, 그죠? 이거 뭡니까? 예. 요, R에 뭐, 2분의 1세죠? 좀 많으니까,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저 2분의 1세이니까 요 밑에 가니까. 이걸, 예. 그렇죠? R죠, R. 요, 밑에 분모가, 이거 아닙니까? 그니? 마이너스의 밑 분모죠. 그렇다 하면 그래, 2번입니다. 물론, 요, 두 명이 하는 거는, 요, 넘어가는 선 제가 생략했습니다. 예. 네, 몇 명은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누가 이상한 문제를 만들었는데, 아마 어느 책 보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뭐, 구잡하게, 이런 것은, 요, 예. 아, 이 자체가, 저,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 벡터 문제 잘 안 하거든. 아주 라플레시안 칸선. 푸아송이죠. 2장. 푸아송에서 나오죠. 푸아송 방제식이. 푸아송과 나오잖아. 네,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였거든요. 자, 이 전기자학의 제1 과목이 조금은 지난 첩 시험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는, 어떤 문제 포기를 해야 되는지, 저 어떤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지, 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분석해 봅니다. 제가 1회 시험보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아직까지 공부가요. 예, 아직까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1번 이거는요,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1번. 하나. 그지?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이죠. 예. 파커지는데요.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 틀린 겁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요. 답 3번. 아, 요 시험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3, 두 개. 요 3 맞춰야 됩니다. 이거죠. 이것도요, 예. 큰 줄 작은죠? 그 작은 줄 이쪽이네. B. 그죠? 세 개.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요것도요, 예. 아, 요거 괜찮은데. 아, 요거 좀 어려워요. 요거 어렵습니다. 예? 뭐 공부해보면요,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닌데, 요, 기본 개념, 그 유전자 기본 개념 없기 때문에 어렵죠. 그냥 틀린 걸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문제죠. 예, 이것도 그 신설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 좀 특이합니다. 그죠? 이것도 틀린 걸 합니다. 이건 해야죠. 그지? 예, 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지? 네 개. 이 정도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 L. L. 아, 공식 알죠? 근데 이거를 공식을 알긴 아는데, 숫자 대입한 것까지 좀 무리죠?
이것도 일단 틀린 겁니다. 이건 해야죠. 자속 4번. 다섯 개. 9번은 다 맞춰야죠. 아, 변이전류? 여섯 개. 저 변이전류. 이 벡터 문제죠? 예, 복잡하다. 포기. 알죠, 이거? 일곱 개. 이거죠. 이거죠? 예, 이거 제일 긴 거. 이제 여덟 개. 이거. 포기. 알죠, 이거? 아홉 개. 예, 알죠? 예. 열 개. 예, 해야 됩니다. 열한 개. 이것도 해야지, 동시거든요. 예, 이거. 이 공시해가지고요. 이시해가지고 수제 대파니까. 열두 개. 이거 해야죠. 열세 개. 이거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12세 개는 거죠. 이 정도 문제면은 조금 어려웠지만은 12세 개는 맞춰야 된다. 여기 합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이 문제 푸는 거는, 아, 이런 문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수준은 바로 맞춰야 되구나. 예.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문제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작은 마치겠습니다.